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그 플랫 모션을 루핑 시키는 거를 좀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구현을 할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네, 생각보다 뭐 의외로 간단하네요. 자, 이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시면요. 뭐,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더 값이 1인데요. 아, 0인데요. 자, 이 값을 올리면은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. 예,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대부분 그 타임리맵을 이용을 하면 루핑이 안 되죠는데, 자, 이렇게 해서, 요거는 제가 그 일부러 이렇게 0 하면 A부터, 예, 익스프레션은 문자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적용되게 해놨습니다. 1 하면 B가 되고요. 2 하면 C가 되고요.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뭐13 하면은 이렇게 N이 나오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. 자, 얘를 쭉 돌리다 보면은, 예, 알파벳이 다 지나가면, 예, 26개가 되겠죠. Z 다음에 A가 돌아오고요. 여기서 다시 계속해서 루핑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갖고 이제 키를 잡는 거죠.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예, 뭐 2부터 시작을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뭐쭉 돌려서 뭐 S가 나오게 할까요? 예, 뭐 S 18번이죠. 예, S가 나오게 하고요. 자, 요거로 듀플리케이트 하나 떠서요. 예, 이쪽으로 조금만 옮기겠습니다. 예, 요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밑으로 내릴까요? 얘는 B가 나오게 하겠습니다. 자, B가 나오게 할 건데, 얘는 2부터 시작하지 않고요. 뭐, 예를 들어서, 뭐, 한 14부터 시작을 할까요? 아이고, 요게 이쪽 거네요. 예, 얘는 예, 14부터 나오게 하겠습니다. 예, 14부터 해서 쭉 돌아가서요. 얘가 쭉 돌아서 완전히 한 바퀴 돌게 만들겠습니다. 예, 그래서 B가 나오도록요. 27 하면 B가 나오겠죠. 하나만 더 듀플리케이트 뜰까요?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놈, 예, 얘는 다시 S가 나오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, 요 놈. 자, 얘도 마찬가지 아래쪽에는 얘는 뭐 몇부터 할까요? 뭐 완전히 한 사이클을 돌릴까요? 뭐 20번부터 U부터 나오게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갔을 때는 SBS 다시 S가 나오게 하겠습니다. 얘도 완전히 돌려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도록. 예, 이렇게 해서 S가 나오도록. 예, 44 하면 되겠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대에서 예,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야, 뭐 멈추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조금 빨리 멈출 수 있고, 뭐 얘는 좀 오히려 늦게 멈추고, 뒤에 게좀더 빨리 멈추게 할까요? 자, 뭐 점점 느리게 멈추고 싶다면 얘한테 텐션을 주시면 되죠. 한60 정도 주겠습니다. 이지인으로요. 예,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보시면은 모션 블러 켜고요.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완전히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루핑이 돼서, 자,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이제 이 안쪽에 만들 때 저는 이제 문자만 했는데요. 뭐 숫자나 어떤 특수 문자나 이런 것도 뒤에다 연결시켜 놓으면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한 사이클 이상, 그러니까 계속 루핑 시켜서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 관련된 그 익스프레션 만드는 거는 제가 나중에 강좌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